뉴저지에 오기 전에 토론토에서 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하고 미국에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이두 나라가 너무 잘 산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풍요로워요. 그래서 언젠가 어떤 리더에게 세계적으로 지금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못 사는 나라에서는 영양실조로 100만 명이 죽어간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 리더가 하는 말이 잘 사는 나라에서는 영양 과잉으로 매일 200만 명이 죽어간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에서 영양 과잉으로 더 많이 죽는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르텍 또는 뭐 고지혈증, 또는 이 알츠하이머 등으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좋은 거예요. 풍요롭게 산다는 게. 근데 반드시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빛만 있는 곳은 없습니다. 빛이 밝으면 그림자 또한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약간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의 문제는 캐나다에 사시는 회원분들이 버스를 예약했는데 버스가 안 왔다는 사실이에요. 버스 안 왔다고 그랬죠? 어떻게 레저베이션을 해놓고 안 오냐, 그게? 그리고 캐나다에 가서 뭐일 처리하는 걸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 너무 느려.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그게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여유가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최근에 OECD 아시죠? 오이시디를 선진국 클럽이라고 그럽니다. 선진국들만 가입되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1999년에 OECD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OECD에서 어떤 데이터를 발표하기 시작했냐면은 유럽의 재정 위기가 닥치면서 점점 국가가 주는 이 연금, 노령연금, 노후연금 있죠. 리타이어 한 다음에 주는 연금이 점점 줄고 그다음에 연령을 점점 높이고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70세 이상으로 막 높아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의사들 때문에 사람이 죽지를 않아 도대체가.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그래가지고 리타이어한 다음에 국가로부터 받는 펜션의 기간이 길어져요. 길어지니까 국가에서는 그 재정을 담당할 수가 없어. 담당할 수가 없으니까 리타이어한 다음에 연금을 받는 연령을 높여간다고 이렇게 높여가고 액수도 줄여가고 특히 그리스나 저쪽 스페인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이 났어요 지금. 그래도 저쪽 북유럽, 노스 유럽 쪽은 조금 사정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밑에 중유럽이나 여기에도 사정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특히 캐나다나 미국보다는 캐나다가 훨씬 사정이 나은데, 캐나다도 아마 연금을 받는 기간이 점점 연령을 높이거나 또는 액수를 앞으로 줄여가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미국이라는 국가는 원래 국가에서 주는 연금 혜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시장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이고, 그다음에 자유를 가장 중요한 권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는 인컴, 개인이 버는 인컴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시장 임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차이니시들이 계시니까요. 여기 마켓 웨이지입니다. 이것은
자기 소득 중에 개인, 당신이 시장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버느냐 하는 것을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에서 돈을 번다. 그럼 이게 무슨 에이지예요? 그걸 마켓 에이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변호사 또는 어떤 정부 가버먼트의 공무원으로 내 소득을 얻는다. 이건 내 시장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 무조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은행에 디파짓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이자 소득이 나온다. 이것도 마켓 에이지예요. 그러니까 웨이지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쉬우니까 개인이 어떻든 버는 돈, 어떤 활동을 하든지 뭐 로얄티를 받든 어떤 특허료를 받든 이런 소득을 마켓 에이지라고 이렇게 OECD에서는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임금. 사회임금. 이것은 소셜 웨이지. 이것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나 연방정부나 미국 같으면 지방정부가 당신에게 주는 베네피셜 어느 정도냐. 베네피셜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시장임금이 제로라고 했을 때 당신이 쓸 수 있는 돈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얼마나 주느냐 하는 게 이제 소셜 웨이지예요. 웨이지라는 개념을 쓰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OECD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소셜 웨이지가 가장 높은 나라가 스웨덴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스웨덴. 스웨덴이 50%예요. 50%. 그러니까 내가 월 1000불에 필요하다. 1000달러가 내 생활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당신이 500달러 벌고 정부나 연방정부나 지방정부가 500달러를 지원해준다.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요. 그런데 미국은 이게 몇 퍼센트냐 하면요. 23%예요. 발표된 거 보니까 미국은 23%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불이 필요하면 당시 중앙정부나 연방정부나 지방정부가 당신에게 지원해주는 건 230불이니 나머지 770불은 네가 벌어라. 그런 말이에요. 네가 벌을 써라.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게 올라가면 다행인데 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져 이게.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도 공무원 연금을 절반으로 깎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령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온 사회가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러면 정부가, 중앙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어떤 베네핏을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연금을 받는 기간이 점점 길어져. 리타이어하고서 빨리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 안 죽어 이게.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80세 이상은 연금을 안 준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깎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안 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깎으려면 택스를 더 많이 거둬야 돼. 택스를 더 많이 거둬야 되는데 택스를 거두면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들이 조세 저항이 뭡니까? 다음에 그 사람이 일렉션에 출마하면 표를 안 찍어줘. 안 찍어줘.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택스를 높이겠다고 말을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캐나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국은 생명공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생명을 길게 해준 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돼. 재앙이 돼요. 왜?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더 많이 들어간다고. 통계를 보면은 65세 이상의 고령층들이 쓰는 돈 중에 거의 60%가 의료비야, 의료비. 병원에 갖다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뭐 노인들이 먹고 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주로 의료비에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이제 네가 벌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연방정부가 그걸 해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 돈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소셜 웨이지를 내가 벌어야 돼, 내가. 그 소셜 웨이지를 버는 수단이 애터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80세 이상 살고 싶으신 분은 애터미 사업을 하시고
나는 79세에 죽어야 되겠다. 그분은 가서 그냥 국가에서 주는 펜션 받아가면서 그냥 사시던지. 왜냐하면 애터미 사업은 리타이어 연령이 없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소셜 웨이지하고 같은 성격이에요. 거기다가 자식에게까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이건 소셜 웨이지예요. 그래서 결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80세에 죽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요걸 결심을 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제 성공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금방 이남희 국장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잔서 여러 가지 설명하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도대체 저 양반한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저? 무슨 뭐 70불을 줘? 왜 주는 거야 이게? 그런데 오늘 다 아시려고 하지 마세요. 대학에 들어가서 잡을 얻는데 4년간 공부를 해야 겨우 잡을 얻는다고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잡을 먼저 주고 공부를 시켜. 그렇잖아요. 잡을 먼저 주고 공부를 시키는데 하루 만에 안다? 모르겠으니까 다음부터는 안 한다? 그러면 대학 들어갔다가 하루 공부해보니까 모르겠으니까 그 이튿날 퇴학한다. 그거 똑같아요.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이 메디컬 스쿨이나 로스쿨은 대학 졸업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어떤 괜찮은, decent job, 괜찮은 job을 얻는 데는 4년, 6년이 걸린다고, 이게. 또, 메디컬 닥터가 6년만 합니까? 인턴, 레지던트 다 거쳐야 돼. 적어도 미니멈 10년이 걸려요. 괜찮은 job을 얻는데. 그런데, 괜찮은 job을 단 하루 만에 들였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모르겠으니까 내일부터 그만둔다. 그건요, 그건 80세에 돌아가셔야 딱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인내심이 부족해가지고.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알게 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실천에 옮기는 것, 몸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 쉽지가 않아요. 빠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데는 통상 한국어로는 세 가지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머리 공부가 필요하고 머리. 이건 헤드입니다. 헤드. 이것은 쿨 헤드라고. 쿨 헤드. 이건 냉철한 이성이야. 래셔널리티. 또는 올바른 판단, 자지먼트. 라이트 자지먼트. 그러니까 먼저 하는 것은 머리로 먼저 해요. 머리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쿨 헤드, 냉철한 이성이에요. 애터미 사업이 괜찮은 것인지,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합리적으로 자료, 인포메이션을 소집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건 내 책임이에요. 누군가가 좋다고 하더라 하니까 하고 안 좋다고 하더라 안 하고 그것은 주체성이 없는 사람. 우선 머리로 판단해야 돼. 머리로. 냉철한 이성. 머리가 뜨거운 사람은, 머리가 차지 않고 뜨거운 사람은 대단히 다혈질적으로 덤벼들었다가 그 이튿날 보면 없어지고 없어. 사라져 버려. 이건 냉철하지가 못해. 쿨해야 돼. 그다음에 그게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가슴. 이게 마음이란 마음. 마음. 마인드. 마인드. 이것은 warm heart. warm heart.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건 cool heart예요. 내 파트너들과 같이 성공해야 되겠다. 나는 절대로 소비자 고객을 속이지 않겠다. 정직성, 도덕성. 이게 warm heart예요. 당신과 같이 살자.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우리 박한길 회장은 한 사람이 벌수 있는 커미션의 한도를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5만 불 이상 벌지 못한다. 왜? 밑에 같이 성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만스리 10만 불을 벌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서 나가시는 게 좋아요. 10만 불은 죽었다 깨도 못 벌어. 왜? 그 실링을 정해놨어요. 실링을 정해놨기 때문에 나는 5만 불 가지고는 도저히 못 산다.
그러신 분은 영양 과잉이 되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웜 하트인데 나 혼자 실베스타 스텔론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파트너들하고 같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된대요. 웜 하트예요. 따뜻한. 그런데 이 차가운 쿨 하트를 가지고 하면은요 성공하는 속도가 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종국적으로 종내는 어디가 있냐면 감옥에 가 있어. 그 사람은 감옥에 죄다 가 있어. 빠른 것 같지만 안 빨라요. 결국은 나중에는 안 돼요. 왜? 다 배반하고 떠나거든요. 쿨 하트를 가진 사람은 누가 따라오질 않아요. 마지막으로는 몸입니다. 몸. 몸, 이거 바디라고 그래. 요게, 요것은 이, 이게 부지런한 손발이에요. 이게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결심하고 내가 잘해야지 해 한들 몸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결코 성과가 나질 않아요.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이 머리로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해롭다는 걸 이해하는데 몇 분 걸려요? 그거 1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결심하는 데는 30초도 안 걸려요. 내일부터 끊어야지.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내가 오늘까지만 피고 끊어야지. 그러다 결국 못 끊어. 어? 그리고 이 자기 몸의 건강에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라고 생각한 분도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근데 실제로 다이어트를 몸으로 옮기는 데는 강한 결심이 아니면, 그리고 강한 자제력이 아니면 안 돼요. 모든 성공이 그러대요. 뉴저지 얘기하면 꼭 그런 분이 한 분 계셔. 아니, 회장께서 3년만 하면 스타 마스터가 된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도 아무것도 안 되냐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그걸 등록해놓고 3년간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어떻게 스타 마스터가 돼? 우리 한국 속담에 개꼬리 3년 담그고 있어도 황모 안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황모라는 건 쪽제비 털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붓을 만들 때 쪽제비 털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개가 3년간 물에 담그고 있었어, 꼬리를. 근데 쪽제비 털이 안 돼. 그렇다고 쪽제비 털이 되나요,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3년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스타마스터가 된다는 얘기지. 3년간 등록해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스타마스터가 됐더라. 그런 비즈니스는요, 그런 비즈니스는 하버드 나온 사람이 다 차지하고 없어요, 지금. 없어. 우리 보통 사람에게는 그런 비즈니스가 안 남아있어. 몸으로. 부지런한 손발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상 시스템이란가 여러 가지를 머리로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걸 이용해서 성공한 분들이 나왔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자본을 가진 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노동밖에 없는 자는 점점 가난뱅이가 될 것이다 하는 게 결론이야.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점점 이퀄리 쪽으로 나갈 것이다 그랬는데 이분은 책상에 앉아서 그냥 그런 결론을 낸 게 아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중국, 인도, 스웨덴 등 세계 주요 20개국의 지난 200년 내지 300년간의 소득 분배와 부의 분배를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몽땅 불평등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부자의 재산은 점점 늘어나고 가난뱅이의 재산은 프롬 핸드 투 마우스가 계속된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결론은 21세기에도 이 추세는 더 빨라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발칵 뒤집혔어요. 그 결론 때문에 발칵 뒤집힌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제시한 대안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가 공통으로 안 망하려면
이러한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런데 부자들에게 소득세 80%,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의 10% 내지 15%의 자산세. 그러니까 1조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다 세금을 1000억을 매겨버려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부자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미국도 학자들이, 정책 당국자들과 학자들이 두 개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피케트의 말이 맞다, 한쪽은 피케트가 데이터를 잘못 사용했다, 잘못 해석했다, 그리고 이쪽의 반박은 그 데이터를 당신들이 주장한 대로 해석해도 결론은 똑같다, 지금 요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곧 언젠가는 한 30-40년 후에 자본주의 시스템이 바뀔 때인데 그때까지 기다리시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기다리시겠느냐. 한국 속담에 생일날 잘 먹으려고 한 달 굶었더니 죽더라고. 이게 언제 미국에, 캐나다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한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바뀌기를 기다릴 것이냐 말이에요. 한국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국가도 개인의 가난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빈곤은, 포버티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피케티의 주장이 맞다면, 또 맞아요, 맞다면 우리가 자본을 갖는 길밖에 없잖아요. 자본을. 그런데 부모로부터 자본은, 이제 이 자본의 종류는 하도 많으니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자본이라고 그러면 돈입니다. 돈. 부모로부터 돈을 물려받았던가, 맨하탄에 건물을 하나 물려받았던가, 큰 땅을 물려받았던가, 유전을 물려받았다든가, 금광을 물려받았던가, 이게 자본이에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그런 상속을 받은 사람은 누가 소득을 얻게 해줍니까?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자본주의 시스템이 나에게 소득을 갖다 줘요. 부모가 베스트셀러 작가여가지고, 베스트셀러 그 저작권이 몇 년 갑니까? 예? 그 부모 중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없으시네. 150년이 150년. 그러니까 부모가 해리포터를 쓰면은, 해리포터를 써서 조앤 롤링이 죽었어.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인세를 받는다는 얘기야. 혹시 그 인세 받으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네. 그게 자본이에요, 자본. 그리고 정부가 주는 연금도 자본이라고 그럽니다. 왜? 정부의 시스템이, 시장경제 시스템이 나에게, 내가 직접적인 레이버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자본인데 정부가 주는 자본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리고 부모로부터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특허권이라든가 기술을 안 받았으면 결국은 그걸 경제자본, 이코노믹 캐피탈이라고 해요. 이코노믹 캐피탈이 없어. 금도 없고, 광산도 물려받지 못했고, 맨하탄에 건물도 못 물려받았고, 땅도 별로 없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부모만 원망하고 계실 거냐 하는 거예요. 부모도 할 만큼 했죠. 우리를 낳아준 것만 해도 훌륭한 일을 하셨죠. 그러면 부모를 원망할 게 아니고 내가 자본을 갖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전통사회에서 자본은 경제자본, 눈에 보이는 자본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그걸 가질 수가 없었어요. 물려받지 않은 사람은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본의 개념, 이 정보사회가 되면서 자본의 개념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 중에서도 경제학자들이 또는 사회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심리자본입니다. 심리자본. 아까 부어맨이 아버지에서 물려받은 자산이 있어서 건강하게 된 게 아니죠. 순전히 자기 결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부어맨은, 아서 부어맨은 자기의 심리자본을 파지티브 사이코로지컬 캐피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리자본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스피릿, 체리시 더 스피릿. 그러니까 이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인간을 내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인간 자체가 목적이다. 인간의 영혼의 무게는 그 사람이 돈이 많건 적건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파트너를 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서 내 노후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터미 사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 그 자체, 파트너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러니까 파트너가 잘 되면 곧 내 목적 달성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파트너가 잘 됐는데 나는 가난뱅이다. 그 시스템이 아니에요, 지금. 파트너를 잘 되게 만들면 내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시스템이 애터미 시스템이니까 파트너 자체가 파트너를 착취해서 또는 파트너를 이용해서 내가 잘 사는 게 아니고 파트너를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뛰면 그 자체가 곧 나의 목적 달성이 된다. 여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꿈이 있어서 오셨고 그렇잖아요. 또 비전, 희망을 찾기 위해서 오셨고 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셨고 할 수 있다고 그 신념을 가지시면 생물학적 과의 나이에 관계없이 전부 다 청춘이세요. Are you youth? Are you young or old? young. 전부 young이시네. young이면은 어때요?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가능하다고 믿고 그렇죠? 가능하다고 믿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다짐하면 애터미 사업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인내심이셔야 돼요. 인내심. 그리고 자제력, 셀프 컨트롤.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3년 뒤에 반드시 스타마스터가 돼서 만설이 2만불을 벌겠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요 신념을 가지시면 긍정적 심리 자본을 가진 겁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 로열티 받을 무슨 뭐 특허권도 없는데 그것마저 없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어요. 뭐 방법이 있나요? 자본이 없는데. 자본이 피케티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자본이 없는데 이 자본이라도 내가 만들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가져. 그 다음에 네 번째 휴밀리티, 서빙 휴밀리티. 겸손이라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강자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약자는 겸손하지 말하게도 겸손해 그놈은. 지가 그만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약자가. 맞아 죽지 그놈은. 그러니까 저 서빙 휴밀리티, 겸손하게 섬긴다는 것은 내가 강자라는 걸 의미해요. 강자라는 걸 의미한다고요. 그러면 애터미 사업을 하면 전부 1대1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각 개인이 뭐가 되냐면 사장님이 되신다고요. 자기가 사장님이면서 종업원이면서 전무이면서 상무예요. 단지 다른 회사 사장님들하고 뭐래 휴먼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뿐이지 내 사업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이기 때문에 휴밀리티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종업원이면 직간놈이 휴밀리티 터지 말하기도 해. 그렇죠? 근데 이게 강자가 겸손히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은 쉬운데요.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겸손하다는 게. 겸손하다가 겸손이 사전적 의미가 뭐냐 하고 찾아봤더니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그렇게 돼 있더라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내가 상대방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교만이 되고 오만이 돼요. 상대방을 높여주고 내가 낮은 대로 가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설명을 해놨어요.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거만한 사람까지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돼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애터미 사업의 진수예요. 그렇게 하면 성공해요. 그러니까 요 자체가 자본이에요. 자본, 스피릿. 상대방, 내 파트너, 고객을 내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 사람 자체가 잘 되게 하는 게 내 목표다. 고객에게 하이 퀄리티 로우 프라이스 제품을 주었다. 그분에게 손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파트너를 리크루팅 해가지고 당신하고 같이 성공하자. 그래서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뛰어주고 스폰서링을 해줬다. 이게 영혼을 소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구상의 모든 비즈니스는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광고를 때려가지고 물건을 팔아먹어요. 그래서 고객의 성공이라고 하는 모토가 없어요. 고객 만족 아니면 고객 감동이에요. 고객 만족 아니면 감동. 그럼 고객 만족이나 고객 감동이 고객을 위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놈을 만족시켜가지고 돈을 빼먹어야지 그 말이에요. 그걸 젖소 철학이라고 합니다. 젖소 철학. 젖소가 이뻐서 밥 주고 만져주고 그럽니까? 젖자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젖자 먹으려고.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이 젖을 많이 짤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온도 맞춰주고 잘 먹이고 그리 젖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은 그걸 기업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의 목표가 그거예요. 이윤 획득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객을 감동시켜가지고 우리 제품을 많이 사게 할 것이냐. 그것은 고객을 고객의 주머니를 두껍게 하자가 아니고 기업이 어떻게 하면 많은 이윤을 얻을 것인가.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파트너를 성공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면 고객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면 나에게도 이익이 된다. 윈윈이죠. 상생이에요. 그래서 일반 기업의 경영 철학이 젖소 철학이라면은 애터미의 경영 철학은 애기 철학이에요. 애기 젖 잘 먹여가지고 이놈 새끼한테 뭘 빼먹어야 되겠다. 그래야 잘 키운 사람 있어요? 애기를 잘 키우고 잘 교육시키는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놈이 크면은 나중에 내 본전을 빼야지. 그런 엄마는 없어요. 그런 엄마는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cherish the spirit. 그 마음으로 하시면 그 자체가 자본이라는 거예요. 자본. 자본은 곧 캐피탈은 생산성,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생산성을. 이 마이크가 자본이거든요. 자본이에요. 이 마이크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여기 되는 것하고 생산성이 다르잖아요. 이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 정신을, 그 스피릿을 갖는 것하고 안 갖는다고 리크루팅하고 그 다음에 라인, 내 휴먼 네트워크가 커지는 것이 속도가 다르다면 그 생산성의 차이예요. 두 번째가 바로 금방 했던 마인드, 비전. 내 비전 말고, 내 비전만 말고 내 비전, 그리고 파트너의 비전까지를 크리에이트 해주는 거. 그리고 페이스, 신념. 그래서 리더가 가장 중요한 게 파트너에게 신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신념이 없으면요 붙어있지 못합니다. 붙어있지 못해요. 아니, 여기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없는데 뭐 때문에 붙어있겠어요? 붙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리더 분아가 되실 건데요. 그리고 사장님이신데 자기 파트너, 자기 고객에게 신념을 넣어주시는 것도 리더의 책임입니다. 책임이에요. 그리고 휴메리티, 서빙 휴메리티. 이게 네 번째가 제일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요. 인간은 프라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조금만 자존심을 건들면 내가 너 아니면 굶어 죽냐 이 자식아. 하기 싫으면 말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참으셔야 돼. 그때 참으셔야 돼. 그때 참으시면은 3년 뒤, 5년 뒤에는 전부 참았던 것이 아, 그때 내가 잘 참았구나. 아마 이렇게 되실 겁니다. 미국은 생산성, 프로덕티비티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주 죽을 판이야. 워낙 프로덕티비티를. 그래서 미국 이렇게 부자가 되고 강해진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서민이 살기 어려워. 그러면 서민이 프로덕티비티를 높이는 유일한 길은 내 휴먼 캐피탈을 갖는 수밖에 없어요. 휴먼 캐피탈. 아, 지금 국가가 주는 펜션이 점점 작아지고 나이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소셜 웨이지를 결국 개인이 벌어야 돼요. 개인이. 그러면 자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이 이걸 또 해놨더라고요. 미국 알파벳 순으로 해보면 많이 해봐야 72.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돈을 물려받아봐야 그게 도덕성도 안 돼 있고 자제력도 없는 사람은 돈을 지키지 못한다예요. 한국에는 부자 3대 못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 미국에도 보니까 미국에 그 속담이 있더라고요. 부자 3대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많이를 줘도 애티튜드가 돼 있지 않으면 그거 탕진한다는 거예요. 자, 능력 있다고 아무리 자기가 콧대 높이고 있어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게 78점밖에 안 돼요. 누가 알파벳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 이렇게 돼요.
놀이지.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100%가 되지 않아요. 물이 100%가 돼야 끓거든요. 많이 안다고 해봐야 그것은 세상 지식에 비하면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티튜드예요. 바로 이 휴밀리티 같은 게 애티튜드거든요. 애티튜드 하면 딱 100점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겠다는 애티튜드, 페이스, 휴밀리티, 예? 그리고 비전을 갖는 것,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갖는 것, 요게 성공의 비결이고 요게 우리 애터미 회원분들의 자본입니다. 전부 3년 후, 5년 뒤에 2만 달러 소득이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